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라는 것은 내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거나 혹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데 내가 그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뭐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뺑소니를 당해서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자동차들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피해가 클 때는 정말로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서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그러면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즉 가해 차량이 무보험 자동차일 때를 얘기하는데 이 여기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무보험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건설 현상에서 쓰이는 건설 기계라든가 군용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과연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포함은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이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됐던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가 개인용 이동장치라는 그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빠지고 새로운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고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로 바뀌는 법 개정이 있기 한 달 전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시키는 그런 약관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그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 자동차에 포함이 되니까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미묘한 차이점이 생기게 돼요. 이 차이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은요. 피보험자가 가입한 그 보험 금액에 따라서 뭐 이제 2억에서 5억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 무보험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전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책임보험만 가입돼서 그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이 자동차의 기명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 또 배우자의 부모님, 내 부모님까지도 이 담보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차량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나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내 부모님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 또 내 배우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모두가
5억 원 한도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총 4명이 되겠죠? 4명 곱하기 5억이니까 20억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네.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이 전동킥보드 사고에 있어서는 이 보상 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관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요. 먼저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상 불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아주 중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전동킥보드가 뺑소니를 했다, 도망을 쳤다라고 하면 내가 이 약관을 통해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전동킥보드도 아까 분명히 무보험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보상 한도를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보상은 가능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약관을 통해서 전보를 하는 건데, 자,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보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책임보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고를 입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출의 위험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처럼 가족들까지 보호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보험자로 돼 있을 때만, 그때만 전동킥보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 내 가족들이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뭐 아무리 여러 개 가입돼 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책임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보험의 한도인 사망사고 한도인 1억 5천만 원까지밖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뭐 보험 계약의 뭐 이런 위험성이라던가 그리고 뭐 입법 취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규정을 약관을 그렇게 개정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동킥보드도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장치고요. 거기에 치였을 때 제가 뭐 다른 사건들 중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아주 중상에 빠진 그런 사고들도 많이 겪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특별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개인에게 가입한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과연 충분한 이 보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전동킥보드 보행을 하고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중상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미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